나 못 참아. 용, 야, 멀, 악, 정. 챔바라 하자고? 싫어. 이번 이샤라지 할래. 아 뭐야, 오무에 후크 터스크에 리노에 난리 났네. 가시 멧돼지 해적 기계. 어차피 다음 턴에 이거하고 하나 살 거잖아? 네버. 와, 명인 사서 영웅 썼네? 이건 그냥 대놓고 악마 가겠다, 순방하겠다는 거죠? 와, 나는 이런 플레이 안 할 거, 절대 안 할 것 같은데? 1턴에 사서 했으면 몰라도 2턴에는 절대 안 했을 것 같은데. 영웅. 요거 사야겠죠, 뭘로? 어, 요구도 좀 세죠? 이 정도는 뒤집을 수 있어요. 오, 질 것 같은데. 오, 졌는데. 져도 돼. 다음 턴 레버 팔고 영능. 근데 안 되겠다. 왜냐면 랩업하고 팔 게 없네. 근데 업팔형 지금 그냥 요거랑 요거 사도 돼. 영능 한번 쉬고. 이게 너무 좋아서. 여러분 그렇게 도박 좋아하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합니다. 있을 때 잘하세요. 낭만이 생겼죠? 91%.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. 이제와 새싹 이 나이에 업. 이거는 업 리롤 영능하자. 요거 사는 것도 좋은데 굳이? 잠글까? 어, 센데 저기? 청동감시자! 야르! 제일 센 거 나왔죠? 1등상이죠? 와, 이걸 비겼다고? 봐. 돌아오셨군요. 밖은 좀 어떤가요?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. 뭘 팔고 영능을 누를까요? 느조스가 있어서 얘는 갖고 있고 싶거든. 그냥 얘를 파는 것도 괜찮은데. 얘나 얘 둘 중에 하나. 이 오른쪽 세 개 중 하나인데 파티가 제일 구리긴 해. 그죠? 이겼죠? 99.9%. 아, 발견 많군. 좋아. 뭐 지금 당장은 약하지만 나중에 불안 찾거나 뭐 일단 이골드죠. 아, 딜다주. 어? 이러면 야 페어를 맞춰야 돼. 시린핏을 써야 돼. 제일 좋은 건 시린핏 버프 주고 파는 거거든. 업을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.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는 페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세게 가는 거예요. 뭐가 나와야 될까? 5성에서 제일 좋은 거 핏송? 오, 쟤 좀 센데, 사파즈? 노미? 7턴 노미? 오랜만에 정령으로 가? 아,
요새는 진짜 노미 키우기도 힘들어가지고. 아, 거길 치네. 세다인, 하파스. 오, 잠깐만.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? 이거는 못 참지. 근데 왜 안 나오냐? 와, 진짜 이 새끼들 진짜 하는 짓거리 좀 봐요, 여러분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잘하네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빗송.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.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. 어, 뭐야? 개 잘 나왔는데? 영웅도 못 누를 만큼 잘 나오는데? 아이! 서순 진짜 돌았나? 잠깐만, 이거는 그냥 노미하면 돼. 아니 아니, 굳이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. 너무 판 거 아니냐고? 한 대 맞아도 다음 턴부터 돌리면 돼. 죽진 않을 거거든. 왜냐면 조지 지금 영능 쓰면서 가서 많이 맞아봐야 한 12딜? 대충 온 걸 건지 노래 나오는 영상.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맞지? 괜찮아.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.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참을 거야. 나 못 참아. 나 못 참아. 실념으로 대동단결. 나 못 참아. 황범위를 9턴에 맞췄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 됨? 좋아. 죽을 확률 11%야. 이거 죽으면 진짜 방종 할 만해, 인정? 11% 죽으면. 방송 계속할 수 있다. 야르 상대도 안 되지. 좌밤 녀석 13%로 이겼지롱.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. 레버 파지 마. 황노미는 레버 빨리 할 필요 하나도 없음. 골드를 확보했군요. 아 근데 좀 약해서 이거는 들고 가고 싶은데 25라. 이런 거 버려버리고. 야, 이거를 팔고 싶다. 근데 이거는 욕심 부리고 싶기도 한데.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.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. 뭘로 있나 이건데? 있네. 와, 독성 날목 해놓은 거 봐. 와. 어? 환카네? 이게 환카 별론데, 지금? 혼인데 합쳐지면? 꺼져, 오무쉣! 독성 날목으로 버티려 했으나? 랩업 안 할게요. 해도 될 것 같아. 랩업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.
신령 있어서. 야, 안 할래. 안전하게.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. 와, 함율? 근데 이건 흉합체로 한번 버프 주는 게 날라나? 내지 마. 함율 내지 마. 다음에 두 개 사군해. 어때? 이거 뭐 선후궁 차이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, 솔직히. 100%입니다. 아, 그게 정령이냐? 야, 그게 정령이야? 아, 진짜. 어디 정령 같지도 않은 걸 정령이 척 하고 있어. 유사 정령 녀석. 아이고. 세 명 죽었네? 사라졌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. 이거 랩업하고 함을 내고 싶다, 그죠? 솔직히 원래 정령은 낭만이 넘쳐 흐르는데 저 녀석은 낭만이 없는 가짜 정령이었다. 요거 한 칸 맞추긴 맞춰야 되는데. 세나리우스님께서 당신에게 미소지. 뭐부터 살까? 첨보가 낫지 않을까? 이기려면? 이게 내가 너무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 게 어차피 황놈이라 이게 너무 욕심 부리다가 그냥 막 후반만 세게 갈라다가 망할 수 있거든? 그래서 와, 독성 날머. 아니? 이거 아 황마곰이구나. 아 이거 죽이나? 얘네 셋 다 살 것 같지 않아요? 죽었네. 놈이 버프 받은 광풍 정령이 로망인데. 그건 맞지. 여기 나의 영역이다.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알겠군요. 흉합체. 놈이 이제 팔까?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. 요건 사야 돼. 이거는 1골드가 아깝지만 이 광풍은 무조건 사야 돼. 100%입니다. 독성 날먹 어림도 없지. 이거 독성 날먹칼자하고 찌끄레기를 좀 앞에 놓긴 했어요. 어이쿠.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시죠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. 아 맞다. 이제 놈이 없구나 참. 적인 선택이군요. 얘를 한 칸을 맞추고 싶어서 갖고 있었는데
어, 또이또인데 도발이니까 얘 갖고 있고 얘 팔고 맥스나 쓰기? 아 근데 그냥 리롤 돌려도 되겠다. 굳이 맥스나 안 써도 될 듯? 어인? 라그는 인정이지. 100% man. 아 상대도 날먹댁을 잘 갖췄으나 하필 날 만나서 맨날 그지같이 주다가 이런 행복 전장 가끔 주는 것 때문에 못 아 진짜 됐어. 이런 것 때문에 전장을 못 끊지. 아까 나 중간에 거기서 죽으면 나간다 그랬잖아. 근데 그 잘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낭만주 주사 나라는 가라. 낭만주 술사 김종수가 온다. 낭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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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만